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안전 사각지대인 곳이 많습니다. 특히 관광지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관리는 허술합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지난 5일 한 가족이 강촌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다 다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5살 아들과 어머니가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목과 엉덩이도 다쳤습니다. 이들은 업체 측이 운전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의사항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좁은 교량을 건너가면 차들도 조심하잖아요.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뭐 자기는 벌써 갔었죠. 앞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뭐 여기는 조심하라는 그런 가이드도 없었고. 업체 측은 면허증이 있어야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안전수칙에 적힌 종이에 서명을 받았다며 오토바이 보장이 아닌 이상 운전자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뭐 오토바이가 뭐 한두 대도 아니고 스무 대가 넘는데 그분들은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CCTV가 아니라 무방비로 노출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오토바이 대여업 자체가 허가사항이 아닌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한테 뭐 민원을 받지 않는 거를 저희가 가서 안전점검한다, 안전관리한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경찰에서도 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사륜 오토바이에 법규 위반만 단속할 뿐입니다. 업체가 받는 안전교육도 1년에 고작 한두 번입니다. 관계기관들은 강촌 지역의 오토바이 대여 업체가 몇 곳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기량을 규제해 과속을 막고 관광지 주변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